한화생명 2021 WK리그 14라운드 보은상무와 뚝이 끌고 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3백의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앞선에는 김민진, 심효정, 박예나, 정은주, 그리고 최전방에는 권한을, 남경민, 김민수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WFC 신상우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최예슬 골키퍼, 백포의 김빈나, 윤선영, 이미은, 박천희, 2선에는 위재은, 장혜원, 신현우, 김지은, 그리고 전방에는 나나세와 송지윤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창녕 WFC의 득점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창녕은 또 특히나 최근 경기에서 이제 4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김민진의 좋은 패스, 볼 잡아놓고 남경민! 오호! 최예슬 골키퍼 좋은 선방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첫 터치, 퍼스트 터치가 남경민 선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슈팅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오른발 각도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왼발 각도로 이제 돌아서면서 윤성형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고 이 슈팅이 최예슬 골키퍼 입장에서는 보은상무의 득점 과정을 봤을 때 김민진 크로스 뒤쪽. 네. 자,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이번에는 사실 이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김현주 살짝 좋아요. 흘려주면서 심효정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다시 심효정 잡아놓고 왼발 슛. 수비 맞고 굴절. 또 한 번. 골! 첫 골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스코어는 1-0. 남경민의 리그 2호 골. 그렇죠. 이 장면에서 심효정 선수의 왼발 슈팅이 수비 몸에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창녕의 모든 선수들이 그 볼에 대한 시선을 잃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볼이 남경민 선수에게 이어졌고 남경민 선수가 앞쪽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볼을 받고 나서 잡아놓고 슈팅을 할 수도 있었지만 타이밍을 굉장히 한 타이밍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오늘 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최예슬 골키퍼도 미처 막아내지 못하는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남경민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가져가기 직전 창녕 WFC의 수비진 역시나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정돈이 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안쪽에서 심효정 선수가 좀 잘 흔들어주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네, 그 슈팅 이후에 이 장면이거든요. 이 슈팅이 몸에 굴절되면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남경민 선수에게 이어지는 상황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심효정의 슈팅이 굴절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경민이 리어 포스트 골문 구석으로 자, 왼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창녕은 계속해서 이제 매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도 실점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숙제를 계속해서 받게 됐습니다. 자, 셀레브레이션을 신상우 감독 입장에서도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권한을 좋은 드리블 왼발 슛. 어허.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아까 또 셀레브레이션 장면에 박철희에게 크로스가 높게 흘러갑니다. 헤딩 처리 김현주 한 명 피해내면서 장혜원. 네. 오른쪽으로 비나갑니다. 창녕이 오랜만에 좋은 위치에서 많은 숫자를 유지를 거의 마지막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심효정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 헤딩 막아냅니다. 세컨볼. 아하. 자, 재차 슈팅을 가져갔던 남경민. 이번에는 자, 3번을 말했던 심효정 높게 올라갑니다. 자, 펀칭. 송지훈이 네. 처리하면서 이렇게 휘슬이 울립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보은상무와 창녕 WFC의 경기 남경민 선수의 선취골과 함께 보은상무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WFC의 막강한 공격력을 또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렇죠. 앞쪽에서 이제 흔들어주는 모습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좋은 또 공격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가 연결. 좋아요. 좌측면 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김민수 곧바로 크로스. 있어요. 권한을 막아냅니다. 최예슬 슈퍼세이브.
아, 이번에는 정은주에서부터 시작된 오른쪽 공격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네. 정은주가 앞쪽에 있는 김민수의 속도를 살리는 패스를 정확하게 시도를 해줬고, 김민수도 그대로 논스톱으로 안쪽에 들어가던 권한을에게 연결을 했고, 권한을 선수도 역시나 잡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문을 한번 노려봤는데, 아, 이번에는 최예슬 골키퍼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예측을 해내면서 권한을 선수의 슈팅을 정확 두 명의 선수 넘어가면서 한아름 높게 띄웁니다. 그대로 파치! 자,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강하게 붙여봤던 이런 부분들 확실히 오늘 경기 날씨가 마지막까지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헤딩으로 떨궈놓고 나나세 왼발 트래핑 있어요! 아하! 자, 마지막에 권혜미 골키퍼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나나세서 좋아요. 좋아요. 이정민 달려갑니다. 오른발 슛! 파치! 마지막에 잡아냈던 최예슬 골키퍼. 그렇죠. 이번에는 최예슬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내진 못했는데 네. 일단은 후에 공격 숫자와 수비 숫자가 똑같은데요. 반대편 전환. 박예나 곧바로 원터치 아크 정면까지 한번 접어놓고 왼발 슛! 크로스브라를 맞추는 최다경. 네, 확실히 지금 전방에 새로 투입된 이정민, 최덕영 두 명의 선수가 네. 전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확실히 권한을 선수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두 명의 선수가 네. 체력적인 보강과 동시에 이제 팀 스피릿에 대한 또 보강을 선택을 했던 이명 감독이고요. 아, 지금 유기적인 패스 있어요. 막아냅니다. 최슬 골키퍼 그리고 또 한 번 이정민. 좋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이정민 선수에게 굉장히 또 좋은 패스가 물 흐르듯이 이어졌고 네. 이 장면 또 자신감 있는 슈팅을 또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최예슬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크로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혼전 상황 있어요. 슛! 막아내는 최예슬 골키퍼 또 한 번 멋진 선방. 네, 이번에도 이정민의 슈팅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앞쪽에서 수비에 몸에 맞은 것 같죠. 네. 예. 자, 굴절과 함께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던 창녕 WFC. 네, 이 정말 이정민 선수에게 오늘 많은 찬스가 오는데 네.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네요. 자, 리그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반도영 흘려주면서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최다경. 있어요. 자, 아직 공격은 살아있고요. 박스 안쪽 슛! 골! 김민진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2-0. 아, 이번에는 일단 그 전 장면에서 이정민과 최다경의 두 선수의 그 콤비 플레이가 워낙에 좋았거든요. 네. 네, 일단 흘려주고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 사실 뭐 안정환 선수의 옛날 득점이 기억날 정도의 그런 흘려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창녕 선수들 수비 라인이 굉장히 흐트러졌어요. 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못하면서 김민진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됐고, 김민진 선수 오른발로 파포스트를 정확하게 노리면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 김민진이 달려오면서 마지막에 오른발 슈팅. 최예슬 그렇죠. 골키퍼가 반응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슈팅은 정말 최예슬 골키퍼가 오늘 아무리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아내기가 힘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민진 선수입니다. 네. 본상무의 김민진 선수가 이제 리그 3호 골을 기록을 했는데, 막상 이제 김민진 선수가 항상 골을 넣을 때 반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만큼이나 궤적이나 코스나 정말 어려운 장면에서 김민진이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슈팅이죠. 네. 네. 자, 이정민의 패스 그리고 자, 최다경 짧게 내줍니다. 심효정 오른발 슛. 네. 크로스바 위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편 전환. 아, 패스가 정말 잘 돌고 있어요. 그렇죠. 높게 뜹니다. 오. 네, 이번에는 최예슬 선수가 볼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권한우 선수와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 차. 자서 주심은 계속 경기를 진행을 시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추가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이 주어질 그런 시간은 없었는데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